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다기 이병준입니다. 여러분, 남자도 폐경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? 웬 남자에게 무슨 뭐 이상한 말을 쓰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자, 남자들도 생리도 하고요. 폐경기도 있습니다. 자, 한 아내가 상담을 왔습니다. 남편이요. 이제 쉰을 넘긴 남편인데요. 운영하던 개인 병원을 후배한테 물려주고 자신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. 아내가 깜짝 놀랐지요. 정말 이제 동갑내기 부부로 만나서 거의 뭐 20년, 25년 가까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.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었고, 또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서 뭐 특별히 속썩인 일도 없었고, 대학을 잘 다니고 있고, 그 아이들은 또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들이고, 자신도 그렇고,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부족하다고 말할 그럴 사람이었는데요. 남편은 어느 날 모든 걸 정리하고 홀쭉 가겠다는 겁니다. 자, 뭐 가끔씩 나 나이 들면 병원 정리하고 나 아프리카 갈란다 이런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정말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남자들 또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직업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는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일이 생기는 때가 있는데요. 자, 이런 현상은 남성 폐경기 매일 매는 포즈에 나오는 현상입니다. 사실 이 여성의 전염물이라고 해석되는 것들인데요. 사실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비슷하게 존재하게 됩니다. 사실 이거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서 남성의 어떤 감정상의 변화, 신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요. 즉 남성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합니다. 이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뭐 성욕도 감소되고 심리적 변화, 의욕도 줄어들게 돼 있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지요. 일반적으로는 45세에서 50세에 호르몬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지요. 자, 그러면서 호르몬이 떨어짐으로써 감소가 됨으로써 심리적으로는 우울증, 뭐 피로, 에너지 부족, 의욕 부족 이런 걸로 이제 떨어지고요. 또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골다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지요. 자,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게 충동 구매한다든지 인생의 항로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. 가끔씩 남편들이 고가의 악기를 산다든지 뭐 이상한 취미에 빠진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는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. 또좀 그나마 좀 나은 쪽은요. 최근에 귀농 귀촌이 늘었습니다. 귀농 귀촌 이제 부부 세미나 때 가끔 제가 가는데요. 가보면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제일 많습니다. 그분들의 상황이 이 남성 폐경기에 접어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.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고, 또 직업적으로도 성공도 해봤고, 이제는 뭐 그렇게 절박하게 돈 들어갈 일도 많지 않고, 남의 눈치 보기도 이제 지겹고,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. 또 돈이 들더라도 좀 이제 새로운 좀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. 자,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인데요. 아마 이 현상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자, 남성 폐경기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? 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사실은 남성 폐경기에 접어든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란 사람을 우리가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. 그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들이지요.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한 걸 느끼게 됩니다. 자, 최근에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, 이분에게 붙인 닉네임은 가왕입니다. 가수 조용필 씨지요. 자, 이분이요. 이런 일화가 존재합니다. 1982년도에 발매된 그 못찾겠다 깨꼬리 제 4집이었는데요. 그 음반 중에 비련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. 한때 유명했던 곡이었습니다. 뭐 기도하는 막 여성들 으악 소리가 나는 바로 그 노래였는데요. 자, 한창 이제 새로운 음반이 발매되고 뭐 공연에다가 온갖 행사들이 많을 때인데 어느 시골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. 14살짜리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가 그동안 한 번도 감정 표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. 조용필 씨가 부른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
원하는 돈은 드릴 테니까 직접 와서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다는 거지요. 사실 잘 나가던 가수에게 행사 한두 개만 띄워도 돈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. 자, 그때 그분은 예정되었던 4개의 행사를 취소하고 취소하는 바람에 위약금까지 물면서 그 병원을 갔다는 거지요. 그래서 그 장애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불러주었는데요. 아무 표정도 없던 아이가 펑펑 울었고 부모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노래를 마친 조용필 씨는요, 소녀를 꼭 안아주었고 자기가 사인한 CD를 선물했다고 하는데, 자, 그런 광경을 보고 부모들 쪽에서 사례를 한다고 하자 그분은 사례 안 하셔도 된다고, 오히려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라고 돈을 거절했다고 하지요. 자, 남자도 폐경기가 있다는 사실, 그 폐경기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다는 사실을, 또 그것도 이기적인 삶에서 좀 이타적인 삶으로 의미를 찾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. 이런 기회에 혹여 나한테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런 기회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